아, 나는 노래는 좀나 음치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음치가 아니에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보컬 닥터 천우경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노래를 잘하는 그날까지 보컬 닥터는 계속됩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 당신이 노래를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노래를 못하는 이유는 딱두 가지예요, 두 가지. 첫 번째, 음치여서. 두 번째, 해본 적이 없어서. 자, 노래를 못한 이유를 찾으면 결과적으로는 이두 가지면 다 끝이 나요. 이두 가지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음치여서. 우선 노래를 잘하려면 음치면 안 되겠죠? 그러면 본인이 음치인지 아닌지 알아봐야 되잖아요. 두 가지 음을 제가 눌러볼게요. 이두 개의 음 중에 첫 번째 음이 낮은 음일까요? 두 번째 음이 낮은 음일까요? 다시 한번. 자, 당연히 첫 번째 음이 낮은 음이겠죠? 도. 두 번째는 솔. 그쵸? 자, 이 음의 높낮이를 못 알아듣는다. 나는 뭐가 더 높고 낮은지 모르겠다. 이게 음치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래방에서 음을 못 잡으면 나는 음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진짜 음치는 이 음의 높고 낮음을 구분하지 못해요. 이게 제일 높죠? 이거를 깨닫게 해주는 사건이 있었어요. 완전히, 아, 음치는 이런 거구나 라고 제가 완벽하게 이해하게 된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주변에 보면은 친구들 중에 뭐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이렇게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면, 나나나나나나 이렇게 한 음씩 부르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아주 오랜 친구 중에 그런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노래를 부르면 다 음이 하나야. 그래서 그 친구를 보면서 아, 이 친구는 음치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고등학교 때 일이죠. 그러다가 제가 나중에 커서 선생님이 되어서 이제 레슨을 하는데 어떤 고등학생이 하나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가르치는데 이제 노래를 가르치면 스케일 연습을 해요. 이런 스케일 연습을 하는데 자, 이걸 시켰는데 아 하는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자, 봐봐. 이거 한번 들어봐. 이 음의 높낮이를 구분해서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시켰는데 다시. 아. 굉장히 열심히 이렇게 한 음으로 쭉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봐봐. 자. 자, 뭐가 더 높은 음이야? 라고 물었는데, 글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처음 알게 된 거야. 아, 음치는 이 음의 높고 낮음의 개념을 모르는구나. 이게 음치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걸 알고 나서 그 고등학교 때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한테 막 갔어요. 가가지고 자, 봐봐. 뭐가 더 높아?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아이씨 장난 아니야. 당연히 두 번째 게 높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깨달음을 얻었죠. 아, 이 친구는 음치가 아니었구나. 그래서 제가 엄청 기뻐하면서 야, 너 음치가 아니야. 내가 가르친 학생 중에 야, 이걸 모르는 애가 있어. 너 한번 잘해봐. 너 노래 잘해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게 되게 뭔가 이렇게 희망적이었나 봐. 그러더니 노래 연습을 엄청 해가지고 지금은 노래를 잘해. 그래서 아, 이걸 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노래방에서 노래 음을 좀못 맞춘다라고 생각을 하면 난 음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음의 높낮이를 구분하지 못하는 게 진짜 음치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아, 나는 음치가 아니었구나. 라는 걸 아셔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음치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 중에, 난이 음에 대한 개념을 난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런 분들은 제가 뭐 연락을 해서든지 불러가지고 여기서 체크를 한번 해드릴게요. 진짜 음치는 아무튼 많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부분이 음치가 아닐 것이다. 이걸 아는 게 중요해요. 이걸 아는 것만으로도 노래 실력이 늘수 있다. 우리는 생각만으로도 몸의 행동이 바뀌어요. 내가 음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노래방에 가서 마이크를 잡는 행위 자체가 어색하고 기피하게 돼요. 아, 나는 노래는 좀나 음치인데. 이런 생각 때문에 여러분들이 점점 더 노래를 못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나는 음치야 라는 생각만 바꿔도 노래를 잘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두 번째, 해본 적이 없어서. 자, 노래를 부르는 행위는 철저하게 뭐랑 비슷하냐면 운동이랑 비슷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발표해야 돼요. 자,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스키장을 갔어요. 스키장에 가서
막 이제 막 보드를 막 신고 스킬 막 신고 간 날 최정상 코스에서 내려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왜냐? 처음 가봤으니까. 스키장에 처음 갔는데 처음 간 날 산납자를 막 이러고 내려오면 그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누군가는 가능할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진짜 뭐 정말 뭐 천명만 명 중에 뭐 백만 명 중에 한 명은 그럴 수도 있겠죠. 우리는 가서 넘어지는 것도 배우고 움직이는 것도 배우고 이 몸에 균형 잡는 것도 배우고 이렇게 하나하나씩 배우면서 내 몸의 감각들이 이걸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돼요. 그래서 초급자 코스에서 중급자 코스 가고 중급자 코스에서 상급자 코스를 가는 게 맞겠죠. 그렇게 몇 년을 타다 보면 우리가 딱 봤을 때 쫙 이렇게 가르면서 내려오는 이야 진짜 쩐다 이게 되는 거죠. 노래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러분 성대는 나중에 또 얘기하지만 성대는 근육이란 말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점막 조직으로 이루어진 근세포예요. 이 점막 조직을 현미경으로 쭉 들어가서 보잖아요. 그럼 얘가 근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세포. 근육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세포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는 대로 발달해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당장 노래를 잘하고 싶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스키장 간 처음 날 상급자 코스에서 막 S자 하면서 눈 뿌리면서 선배님도 돌면서 막 이러고 내려오고 싶다는 얘기죠. 말이 안 돼요. 노래를 못하는 이유는 굉장히 단순해요. 안 해봐서.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기죠. 아니 그 노래방 가니까 옆집 친구는 그냥 잘하던데 그냥 막 고음이 막 나던데 막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주변에. 난 노래를 10년을 넘게 했는데 아니 레슨하러 온 사람이 나보다 노래를 잘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걸 보면서 아니 도대체 저 사람은 왜 노래를 잘하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자 여러분 아까 성대는 근육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노래를 부르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성대 근육이 어떻게 지금까지 발달해 왔느냐 그 성장 과정이 되게 중요해요. 어렸을 때부터 감정 표현이 풍부하고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게 자유롭고 이런 사람들은 성대 근육을 크게 사용해요. 특히 외국인들,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영어라는 언어 자체가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감정 표현을 다양하게 쓰기 때문에 성대가 크게 많이 움직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서양권에 있는 사람들이 노래를 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원래 말하는 게 고음인 사람은 고음이 잘 나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평균 남자들에 비해서 목소리 톤이 굉장히 높아요. 제 옛날에 콜센터에서 일했던 적이 있었는데 전화를 받고 아니 안녕하세요 고객님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여자인 줄 알아요. 아 네네네 무슨 뭐지 얘기하다가 아 저 남자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깜짝 놀란 경우가 있었어요. 저 같은 사람은 원래 말한 톤이 높기 때문에 고음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저음이 어려워요. 맞으면 뭘 깔고 말하는 거 있잖아요. 저는 진짜 못해요. 성대 근육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말하는 게 저음인 사람들은 고음이 어렵겠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성대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영상을 제가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말하는 습관, 이 목소리 특징을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행동이 반복되고 그 행동이 반복돼서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결국 내 목소리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 중에 나는 노래를 잘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다들 있으실 거잖아요. 그런 분들만 영상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간단해요. 막 유튜브에 뒤져가지고 막 발성 영상 찾아보고 막 얘는 이렇게 부르고 저렇게 부르고 막 이걸 생각하는 시간보다 그냥 노래를 부르면 돼요. 그 시간에 노래를 그냥 부르세요, 여러분. 자, 나 살 빼고 싶어요. 살을 빼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운동을 해야 돼요. 날씨가 안 좋아서 밖에 못 나가고 뭐 바빠가지고 운동을 못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저렇게 하니까 그럼 결국에는 살을 못 뺀다. 살을 빼려면 일단 움직여야 된다. 행동해야 된다. 그쵸? 자, 노래를 잘하지 못하는 이유는 해보지 않아서 그래요. 그 해보지 않았다는 거는 물리적으로 내가 이 성대 근육을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노래를 부르세요. 노래를 계속 반복해서 부르면 우리 성대는 근육이라서 발달한다. 아시겠죠? 자, 오늘의 레슨 정리. 첫 번째, 음치여서. 두 번째, 해본 적이 없어서. 음치는 음의 높낮이를 구분하지 못하는 게 진짜 음치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 두 가지 음의 구분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음치가 아니에요. 그 음치가 아니다라는 생각만으로도 노래가 늘 수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두 번째, 해본 적이 없어서. 노래를 하는 행위는 운동과 똑같아요. 왜냐? 성대는 근육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의견이 갈 수 있지만 저는 성대는 근육의 역할을 한다라고 그쪽 의견에 더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대를 가지고 계속 운동을 하고 사용을 해주면 여러분들의 노래 실력이 향상될 수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고민할 시간에 노래를 그냥 한 번 더 부르세요. 자, 강의를 마치기 전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에게 제가 숙제를 하나 내드릴 거예요. 뭐냐면 핸드폰에다가 자기 목소리를 녹음해서 듣는 거예요. 자, 목소리를 발전시키는 첫 번째 스텝은 뭐냐면 내 목소리를 파악하고 인지하는 거예요. 내 목소리가 어떤 톤으로 어떤 빠르기로 말하고 있는지 소리를 쓰고 있는지 파악을 해야 아 내가 이렇게 연습을 해야겠다라는 계획이 나와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목소리를 녹음해서 듣는 건 굉장히 중요한 행위예요. 녹음해서 들으면 굉장히 어색할 거예요. 아 이거 내 목소리 맞아?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여러분 그래도 멈추지 말고 끊지 말고 녹음을 해서 끝까지 들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뭐 뉴스 기사를 읽는 것도 좋고요. 뭐 연기를 해보는 것도 좋고요. 일단은 노래 부르는 것보다는 말하는 걸 녹음해서 듣는 걸 좀 추천을 드릴게요. 그게 습관에 더 많이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하는 걸 녹음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혹시 뭐 목소리에 대해서 정말 심각한 고민이 있다 혹은 뭐 질문사항이 있다 이런 분들은 댓글창에다 여러분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성심성의껏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네, 저는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보컬 닥터 천우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